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중묘 10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제목은 100의 궁도를 좁혀가는 것이 선결 문제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응용된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의 응용이냐면 흙이 이 한 점을 이렇게 잡는 수는 단수치고 이걸 뻗어서 100이 쉽게 살아버리죠. 그래서 가끔 이제 보면은 끝내기도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걸 끊어 먹으면 후수가 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가 이제 사활이 아니라 끝내기 할 때 흙이 이렇게 끊어 먹으면 후수가 될 때 선수 처리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끝내기도. 요렇게 단수치네. 백이 안 받으면 막 이렇게 쳐들어갈 때 백이 받으면 이렇게 선수 끝내기를 요렇게 하는 경우가 끝내기도 요렇게 할 때 일선으로 단수치는 수법이 나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잡아먹고 싶지만 백이 쉽게 산다. 그러면 이제 발상을 약간 이제 요렇게 단수치는 수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죠. 다른데 둘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백은 오로지 막는 수. 자, 그럼 이제 얼추 형태가 보이시죠? 요 저치고. 벨리 입장에서는 이어서 살 수 있으면 있는데 요 기본형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기본형을 만들면 죽었습니다. 놓으면 치중 가서 죽고 쉬우니까 안 할게요. 이렇게 놓으면 치중 가서 죽고 여기 놓으면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를 놓을 때 또 군도 줄이기 이런 식으로 따먹으면 먹여치기 이 자체로 죽었습니다. 백은 그래서 있는 수도 없다. 호구 치면 자, 이때 이제 성급하게 이제 치중부터 하면 이제 어떤 수가 있냐면요. 백이 여길 두고 흙이 여길 있는 수가 이제 몇 점인데 이렇게 하면 아 먹여치면 되잖아요. 이걸 따주면 죽었어요. 따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따면 살아요. A와 B. 그쵸? A와 B. 이렇게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치중하면은 안 좋다. 이때는 궁도를 줄이고 기억나실 겁니다. 막을 때 이제 2에 1. 이제는 꼼짝없죠. 이쪽 올라도 뻗어서 죽었어요. 여기 놓으면 먹여칠 때 A와 B가 안 돼요. 여기 놓을 수가 없어요. 따먹으면 나서 옥집. 아까는 여기가 돌이 없었죠. 미리 이제 궁도를 줄이고 하니까 여기나도 여기 뻗어서 사는 수가 없어요. 여기 놓으면 또 먹여치기. 여기나도 또 일도 뻗어요. 꼼짝없이 잡힙니다. 따먹으면 먹여치기. A와 B.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선의 돌을 잡아서 안 될 때는 끝내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또 후수가 될 경우 이제 이거 사활이 아니라 이제 이 백돌이 쭉 연결됐을 때 끝내기 할 때 이렇게 끊어먹으면 후수가 될 때 흙은 이런 식으로 끝내기 하는 선수 끝내기 수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막혀져 있으니까 요렇게 단수치고 있는 수밖에 없을 때 또 궁도를 줄이고 또 궁도를 줄이고 치죠. 어디를 놔도 여기 뻗어서 죽습니다. 여기를 놔도 뻗어서 죽고 이쪽을 놔도 뻗어서 죽습니다.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자, 107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108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